3차당식 F에 있어서 일단 3차라고 줬어. F의 1은 2고요. Fx를 전원으로 나누었을 때 곱과 나머지가 똑같대. 아, 일단 곱과 나머지가 똑같다라는 걸 쓰라고 했고요. 그 다음에 얘를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. 그래서 그 나머지에다가 5를 집어넣어라. 뭐 이런 거야. 자, 그럼 일단 느낌이, 아, 3차식인 걸 써먹어야 돼 라고 느낌이 와야 되고, F의 1은 2라고 줬고요. 자, 뭔가를 써야 되는데 손 흔들지 말고. 자, Fx를 요 놈으로 나누었는데 밑에 봐봐봐. 또 거의 비슷한 놈이야. x-1을 제곱으로 나누었는데 x-1을 3승으로 나눈 걸 물어봐. 그럼 여기에다가 x-1이 한 번 더 곱해지면 이런 놈이 나오잖아. 아, 두 개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구나. 그럼 여기에서 이런 애가 좀 끌어져 나오도록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일단 들어야 되고, 그 다음에 3차식이니까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똑같대. 그럼 fx를 검사식 쓰면 x-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랑 나머지가 있는데 얘랑 얘 이렇게 써버리면 얘랑 얘가 똑같다고 우리는 안 써먹은 거잖아.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걸 써먹기 위해서 일단 얘가 몇 차인지부터 좀 확인해봅시다. 2차니까 얘 몇 차여야 돼? 그래, 그러면 1차의 형태를 뜨게 쑥 써놔야 되겠죠? 자, 여기다 다시 써볼게. fx는 x-1의 제곱에 ax 플러스 b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어놓으면 일단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아는 게 두 개가 된 거야. 윤서야 뒤로 좀 땡겨. 책상이랑 다 같이 통으로. 맨 뒷자리 없었어. 자, 그래서 일단 a랑 b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시다. 자, 그러면 시작이, 그러니까 맞춘 친구들도 비슷하게 간 친구들도 그렇게 풀어도 틀린 건 아닌데, 시작이 일단 문자가 두 개니까 나는 문자를 하나로 줄이려고 하는 게 제일 문자야, 대부분. 뭐 물론 연립을 해도 그래서 틀린 건 아니야. 근데 여기가 또 x-1의 3승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에서 x-1의 3승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, 이런 애를 그냥 준 게 아니잖아.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자를 좀 하나로 바꾸면 모르는 게 한 개가 되면 훨씬 수월하니까. 그럼 일단 가를 먼저 쓸게요. 가에서 F에 1이라고 했으니까 F1을 넣으면, 왜냐면 이런 애가 좀 날라가면서 계산이 안 어렵거든. F에다 1을 넣으면 A 플러스 B인데 그게 얼마래? 2다. 이렇게 된 거죠. 그럼 A 플러스 B는 2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문자를 좀 하나로 바꾸려고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한번 바꿔볼게. 그래서 한번 넣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fx는 x-1의 제곱에 a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어라? 하고 느낌이 와야 되지. a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. 아까 쌤이 그랬잖아. x-1의 3승이 끌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볼래? a 옆으로 빼면 x-1이 나와. 어? x-1의 3승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지. 이해돼? 그럼 얘를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x-1의 제곱에 a 앞으로 빼서 x-1의 플러스 2 플러스 a 앞으로 빼서 x-1 플러스 이렇게 적어놓읍시다. 자,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면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고 얘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. 됐어? 그래서 좌변은 똑같이 fx는 a에 x-1의 3승 플러스 2의 x-1의 제곱 플러스 a의 x-1 플러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. 자, 이제 fx를 나는 해야 되는 게 뭐야? fx를 1놈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. fx는 어차피 3차야. 3차를 3차로 나누면 몫은 뭐지? 그냥 어떤 상수가 되는 거잖아. 나머지는 몇 차? 3차로 나눈 나머지 2차인 거잖아. 자, 나눈 fx가 있는 거고 x-1의 3승으로 나눠서 옆에 곱해져 있는 놈, 이게 뭔가야 결국? 몫인 거잖아. 맞아? 그 다음 얘가 뭔 거야? 나머지 뭐? rx인 거야. 모르는 게 뭐? a가 하나 남았거든? 그래서 a 찾으라고 여기서 준 거죠. 이해돼요? 자, r의 0은 일로 올라갈게요. r의 0은 여기다 0 넣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2 2-A 플러스 2 이거고, R에 3은 3 넣으면 2, 4, 8
플러스 2a 플러스 1a. 이거 두 개 어떻대? 똑같대. 똑같고요. 넘기면 3a고, 넘기면 마이너스 2라서 a가 얼마다? 마이너스 2다 나오는 거지. 이해돼? 그래서 rx가 뭐였다? 정리하지 맙시다. 2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였다. 뭐 구해라? r에 5 구해라. 끝난 거죠. 이해돼? 돼. 계산할까? 아니, 이거 해라. 귀찮아. 맞지? 26이봐. 이렇게 맞지? 됐어? 그러니까 A 항상 일단 시작이 이까지 나왔으면 문자를 하나로 좀 바꾸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거야. 알겠죠? 적어봅시다. 얘가 왜 몫인지 모르겠다고. 자, 이런 거 이거 일단 생각을 좀 봐봐. 얘 FX가 3차 나온식이야. 그럼 검산식을 적으면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물어보잖아. 원래는 이렇게 적잖아. X 마이너스 1 3세 QX 플러스 R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. 근데 얘가 3차거든. 그럼 얘 몇 차여야 돼? 그렇지, 0차 상수항. 얘는 몇 차여야 돼? 왜 3차로 나눴는데? 목이 왜 상수항이 돼야 돼? 3차를 3차로 나눴는데. FX가 3차야. 3차를 3차로 나눴어. 그럼 1차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잘 모르겠어. 봐봐. 검사식 그냥 평소에 쓰는 대로 하면 FX를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진 거잖아.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얘가 몇 차인지 모를 때는 얘가 몇 차인지 모르잖아. 근데 이거 4차면 이거 몇 차라고? 그건 알지? 얘가 5차면 얘 몇 차여야 된다고? 그리고 3차면 얘는 몇 차여야 돼? 0차 상수항이어야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상수항이고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몇 차이야? 뭐? 3차로 나눠서 나머지는 몇 차?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. 1차로 나눠서 나머지는 어? 인사야.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 x 마이너스 1차로 나누면 여기 몫은 뭐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여기 얘 뭐예요? 몇 차여야 돼? 1차 되면 되나? 몇 차여야 되는데? 니 얘가 그럼 x 3이면 얘가 몫이 뭐? 1차 2야. 많이 나야 그래. 얘가 2차면 얘는 2차. 만약에 2차 나왔으면 덜 나눈 거잖아. 계속 더 나눠야 되는 거잖아. 3차면 2차이야. 2차는 1차든 0차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. 그러니까 얘가 몇 차 이어야 된다고? 2차 이어야 된다고. 그 지금 작은 fx가 x-1의 3승이 뭐가 꼽혀져 있네. 이게 몫인 거잖아. 뒤에 이거 2차잖아. 이게 나머진 거잖아. 이해돼?